살짝 약간 뭔가 아련하면서 그냥 예쁜? 형이 잘하는 거? 편하게. 예. 오케이, let's go. 네 생각에 계속 잠을 자면서도 너를 꿈꾸고 싶어. 한번 다시 할게요. 네 생각에 계속 잠을 자면서도 너를 꿈꾸고 싶어. 이거 아까 형이 아까 했던 건데 형은 어때요? 형이 나 이게 좋은 거 같아. 그쵸? 저도 이거 좋은 거 같아. 이걸로 일단 킵할게요 형.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갈까요? 다시 꾸고 싶은 꿈. 네, 꿈을 빼야 돼요. 네, 다시 꾸고 싶은 꿈으로. 종이 나는 거리는 다시 꾸고 싶은 꿈. 그리고 느는 살짝 약간 버려도 돼요. 흘리듯이 그냥 버리고. 오케이. 네, 그냥 편한 대로. 약간 거린과 거리는 사이. 오케이 오케이. 네. Nice directing. 종이 나는 거리는 다시 꾸고 싶은. 다시 할게요. 이거 박자가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맞물려서? 네. 그 종을 아른거리는 뭐지 박자 맞고 네. 는 그렇게 발음 살려서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거기에 그 다시 꾸고 싶은 꿈 박자가 네. 늦게 들어왔어요. 다시 꾸고 싶은 꿈만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오케이. 조금 더 그냥 레이백으로 여유 있게. 네. 다시 꾸고 싶은 꿈. 좋습니다. 형 어때요? 들어볼게요. 네. 마지막에 그 음절을 올리면서 약간 가상식으로 끝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Let's go. 형. 네. 다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자유 애드립 부분에서 네. 종일 아른거리는 넘어갈 때 어쨌든 간에 이게 형이 브릿지를 혼자서 다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애드립까지 딱 하고 끊어서 가서 그런지 이제 애드립 끝에 부분이랑 종일이 지금 맞물려서 나와서 네. 애드립을 하면서 하고 이어서 종일 바로 들어가서 그걸 찍어볼게요. 펀치해볼게요. 오케이. 네. 네. 이렇게 하면 더. 형 거리는 있잖아요. 종을 종일 아른거리는에서 지금 네. 것도 킵하는데 는 발음 한 번만 좀 들리게 살려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네 펀치해볼게요. 거리는. 네. 종일 아른거리는 다시. 네, 전 이게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거리는보다 그쵸? 미투. Yes. 형, 네. 그 다 왔거든요 거의 다. 네, 네. 다시 꾸고 싶은 꿈에서 네. Baby You're My Only One Love 사이에 살짝 마가 뜨는데 네. 그 맞뜨는 게 매력적이긴 한데 여기 사이를 어떻게 뭐 형 아이디어 있을까요? 뭐 애드립이나 뭐 채울만한 거 아니면 꿈을 더 길게 가져가도 되고 거기를 일단 패드 코러스 같은 거로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꿈? 네, 꿈이랑 그 베이비 사이에. 다시 꾸고 싶은 이걸 좀 화음을 여러 개 쌓아갖고. 고맙습니다, 다비야. 오늘은 이제 작사가 아닌 숙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일본어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또 일본어 수업을 또 열심히 다시 듣고 있는데 이렇게 끝나가고 네, 두 번째 장도 거의 다 끝나가요. 이것만 하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일본어 숙제를 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을까 해서 켰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튼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숙제. 노미모노 노나카데 나니가 이치방 스키 데스까? 나니가 이치방 스키 데스. 에? 아 맞네. 노미노가 아니구나. 노미모노 노미모노 노나카데 나니가 이치방 스키 데스까? 망고 주스 또 아이스티 또 아이스 초콜릿 가 이치방 스키 데스. 잠시 보여드리면 이거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경기장인데 보세요. 완전 ENFJ죠. 여기서 고를 만한 단어를 찾아야 돼요. 음료수 종류가 뭐 근데 어디 적어놨었는데? 아 여기 있다. 아 사이다 있다. 사이다 주스 있고 주스로 하겠습니다. 주스가 이치방. 자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좀만 기다려요. 끝! 사실 너무나도 다 잘하고 싶어요. 일단 제가 지금 한국어랑 영어로는 소통이 되니까 이제 일본어 열심히 해서 일본어도 잘하고 차근차근 이제 또 다른 것도 다른 언어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더비분들 좀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화이팅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더비로드에서 할 하이포이를 안무를 숙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이보이인 느낌으로 가야 돼. 그치 그치. 그러니까 첫사랑하던 남자 애들이 우리인 것처럼. 그치 하자. 그치. 더비로드 D-1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 아 진짜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복귀를 해서 하는 무대인 만큼 또 그리고 함성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만에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 떨리고 지금도 내일 무대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무 틀리면 어떡하지 막 온갖 걱정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연습만이 살 길이다 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는데 제가 연습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브이로그에 담아 우리 더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뭐 재미없겠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에릭의 더비로드 솔로 퍼포먼스 연습 시작. 일단 간단하게 스트레칭도 해줘야 됩니다. 이미 연습을 했어요. 아까 이미 수업도 하고 댄서분들이랑 합도 맞춰보고 해가지고 몸 풀렸지만 스트레칭 한 쳐 끝. 빙빙빙 포커스 포커스 아 너무 빨라. 탕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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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를 제가 평상시에 되게 자주 듣고 너무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이렇게 춤을 추게 돼서 너무 좋고 아 진짜 아 사실 처음에 제가 골랐던 노래는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세고 붕붕 세탕 붕붕 이런 강렬하면서 EDM과 힙합이 섞인 약간 그런 노래였는데 이제 주현이 형이랑 또 뭐 얘기를 하다가 형이 조금 더 스무드하고 약간 뭔지 아시죠? 느낌적인 느낌 그런 곡을 보여주면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이 곡으로 바꾸게 되었고 사실 힙한 거와 센 거는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여드린 적이 좀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거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 곡에 춤을 추게 되었는데 사실 준비 기간이 되게 좀 촉박하기도 하고 너무 많지 않았어가지고 걱정이 많았고 지금도 많지만 연습하고 준비한 만큼 후회 없이 잘 무대하고 오겠습니다 내일 하, 긴장되네요 사실 너무 긴장이 됩니다 떨려요 컨디션을 위해 오늘은 너무 늦게 새벽에 퇴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더비로들 첫째 날 파이팅 네 제가 이제 활동을 쉬고 이제 약 1년 만에 다시 이 마이크를 차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더비로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가 괜찮은지 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와보니까 뭐 한쪽이 날아가 있고 뭐 이것도 없고 뭐 저것도 없고 뭐 마이크까지 없어질 뻔했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지금 시간이 나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제가 제 머리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세팅 중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한다 해도 사실 바로 막 편하고 내 거 같지가 않고 이렇게 해서 좀 길을 들여놔야 돼 다시 또 그게 조금은 귀찮은 과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여러분 그쵸? 근데 이제 머리통이 진짜 작으면 큐형 같은 형들은 진짜 이게 많이 빠질 거예요 저도 많이 빠지는데 큐형은 얼마나 많이 빠지겠어요 저보다 머리가 더 작은데 저는 굉장히 내일 엄청 세게 있는 힘껏 다 춤을 출 거기 때문에 부러져도 뭐야 불안불안한데?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끝내야 됩니다 잘 해결해보고 콘서트 때는 문제가 없기를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에릭의 방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룸 투어 자 카메라맨을 맡은 주현입니다 예. 자 여기는 주현이 형이 단
스마일리 페이스가 있고요. 제네릭. 그리고 여기는 제 신발을 네. 정리하는 곳입니다. 뭐 별거 없지만 사실 여기 복도인데 에릭 신발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 차지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신발이 많다 보니까 여기 뭐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좀 정리해놨습니다. 자, 보시고 자, 이제 대망의 제 방입니다. 와우 예 추억이 담긴 사진들 예 짠 들어오세요. 따라다다따 좀 부끄럽네요. 자, 들어오시면 귀여운 피규어들이 있고요. 이제 제가 진짜 엄청 공을 들였습니다. 맞아요. 여기 페인팅 하나 있고 이렇게 아주 감각적인 그림.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아시죠? 이게 편하게. 스탠바이브인가? 맞아요. 제가 펭귄을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 강아지가 또 있어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여기가 뭐죠? 이름이 뭐예요? 볼트예요. 볼트예요? 네가 지었어요? 아니요. 진짜 볼트가 저기 있어요. 강아지. 볼트가 있습니다. 볼트. 그 여기는 이제 향수들과 그리고 제 페인팅 그리고 여기 뭐 LP 턴테이블 yeah.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뭐 제가 와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와인도 있고 TP용이죠? TP용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와인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 여기는 이제 저희가 뭐 찍었던 이제 화보집들 같은 게 좀 많이 있어요. 데이지드 화보랑 뭐 등등 AAA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는 그냥 좀 장식입니다. 장식 앉진 않죠 여기 진짜? 저는 앉진 않고 그리고 자 이제 드레스룸을 드레스룸 아 부럽다 방에 드레스룸 있어서 진짜 짠 드레스룸입니다. 와 아, 정리를 너무 잘했어. 그쵸 정리 진짜 잘해놨습니다. 이렇게 아까 그라데이션을 해놨어요. 진해지게. 여기는 이제 검은색 트레이닝 여기는 이제 뭐 회색깔 트레이닝 이렇게 있고요. 점착템 도보 팬츠를 가지고 여기는 니트를 그리고 벙거지 모자 비니 그리고 위에는 도착도 이렇게 다 있죠. 아니 근데 어디다 정리했어? 더 많죠? 여기도 있잖아. 아 자, 여기가 이제 살짝 그 멤버들이 얘기하는 이제 검은색 흰색 옷 정리한 데입니다. 아 어 싫어. 검은색 흰색 반팔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나시고 자, 나시고 그리고 여기는 긴팔들 여기는 이제 버튼업 버튼이면 너 MBTI J였던가? 완전 ENFJ죠. 이거 보세요. 이거까지 옷걸이까지 싹 다 이제 똑같은 걸로 했습니다. 이거 이제 여기는 근데 에릭 방이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침대가 너무 편해. 자 보여드릴게요. 다 거기. 자 하나 둘 셋 짠. 여기 옷장이 또 있습니다. 오늘 그냥 이게 좀 후드티 뭐 맨투맨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것도 달아놨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예쁘게 딱 되게 이렇게 큰 방은 아닌데 되게 다양하게 볼거리가 많이 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로 제 방이 되게 깨끗하진 않고요. 촬영 근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이렇게 깨끗하게 거의 이 정도긴 해요. 네. 오늘 촬영한다고 뭐 조금 달라질 조금 달라졌을 뿐. 아 그 팬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게 이 옷을 형이랑 주현이 형 주현이 형이랑 제가 나눠 입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저희 둘 다 똑같은 옷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모자랑 이런 게 더 많아서 와 여기 이제 슬랙스 바지 이유예요. 자. 피곤해. 이제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더비한테 보여드릴 줄 아는데 시리야 말 안 듣네. Siri? 잠시만 나 할 수 있어 진짜.
시리야? 시리야? 네? Turn off the bed light. 알겠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오, 연동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수동으로 끄는 게 더 빠르겠는데. 네가 끄는 게 훨씬 빠르겠다. 그쵸. Turn on the bed light. 다시 켜주고. 자, 잘 봤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건 제가 또 주문 제작한 그 침대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베개 없이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그냥 자,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제 룸 투어 끝! 끝! 굿나잇! 굿나잇!